안녕하세요. CN병 물리치료사 김재희입니다. 오늘은 평발 환자분들을 위한 운동과 스트레칭에 대해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발목과 발가락 관절을 풀어주기 위해서 스트레칭을 먼저 진행해 줍니다. 의자에 앉은 상태에서 무릎을 펴고 발목을 내렸다가 올려주는 동작을 해줍니다. 이때 발바닥을 바닥 쪽으로 내리는 동작을 할 때는 발가락을 모아주고 구부려줍니다. 발등을 몸쪽으로 당기는 동작을 할 때는 발바닥이 약간 안쪽을 바라보게 만들어준 다음 올려주면서 발가락을 벌려주고 펴줍니다. 동작당 유지하는 시간은 7초 정도 유지합니다. 평발인 환자분들은 종아리 근육이 타이트할 수 있으므로 발등을 몸쪽으로 당기는 동작이 잘 안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종아리 스트레칭을 해주시는 게 좋은데 종아리 스트레칭 방법을 모르실 경우에는 이 링크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발바닥 내재근 운동 중 첫 번째는 발가락 벌리기 모으기 운동입니다. 의자에 앉은 상태에서 발을 지면에 닿게 놓습니다. 발가락만 올려주시는데 발가락 사이가 벌어질 수 있게 쫙 벌려줍니다. 이때 10초 정도 유지합니다. 다음은 발가락을 모으는 동작은 발가락 내려놓고 두 번째 발가락 기준으로 해서 서로 모아줍니다. 이때 10초 정도 유지해줍니다. 이때 발가락이 구부려지는 동작이 나오거나 엄지발가락이나 새끼발가락 부분이 바닥에서 떨어지지 않게 유지하면서 해줍니다. 내재근 운동 중 두 번째 동작은 엄지발가락 올리고 내리기, 나머지 발가락 움직이기입니다. 발가락 올린 상태에서 엄지발가락만 바닥에 닿게 내려서 눌러줍니다. 이때 10초 정도 유지합니다. 이 동작이 잘 된다면 반대로 나머지 발가락 바닥에 닿게 내려줍니다. 이때 10초 정도 유지합니다. 앞에 동작들이 잘 되실 경우에는 더 나아가 발가락 올려준 상태에서 새끼발가락 누르고 엄지발가락 누른 상태에서 똑같이 10초 정도 유지합니다. 모두 운동들은 한 세트당 10개씩 10초 유지하면서 하루에 적어도 3세트 이상 진행해 줍니다. 발가락 운동들은 강도가 있었던 운동이다 보니 발바닥 마사지를 해줍니다. 테니스공, 야구공, 딱딱한 마사지 볼로 체중을 이용하여 약간 자극줄 정도로만 눌러서 발바닥 전체를 마사지 해줍니다. 주의할 점은 너무 강하게 자극 주시면 안 됩니다. 발바닥 내재근 운동들은 동작 자체는 어렵진 않지만 근육 자체가 작고 미세하게 조절하기 때문에 막상 해보시면 잘 안 되고 강도가 있는 운동입니다. 그래서 초반에 통증도 많이 올 수 있으니 스트레칭이랑 같이 진행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더 나아가 아치를 만들어주는 발목 주변 근육들 운동도 추가해 주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평발 운동과 스트레칭 설명해 드린 물리치료사 김재희였습니다. 감사합니다.